두 번째 주제는요. 양산으로 내려가는 우리 문통께서 상황 정치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갈 비서진 3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예,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예,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400명 이상 돼요. 근데 거기서 딱 3명을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갑니다. 3명이 결정이 됐는데 누구냐? 1번 오종식 기획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이 오종식 기획비서관은요. 이게 말이 기획비서관인지 메시지 비서관입니다. 메시지 비서관. 지난 5년 동안 붙박이었어요. 문재인 청와대의 붙박이었고요. 이 문재인의 메시지 작성 비롯해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청와대가 비공개로 여론조사 많이 하거든요. 아, 이 여론조사 담당, 메시지 담당, 여론조사 담당. 이게 이제 오종식 1급 기획비서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신혜현 여성입니다. 부대변인. 청와대 부대변인. 신혜현, 혀이. 예, 부대변인. 세 번째가 연설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 박모 행정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니, 뭐 메시지 담당, 연설 담당, 뭐 대변인, 대변인실. 아니, 보통요,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자기의 거기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 쉽게 얘기하고 집사들. 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부속 1실이 있고 2실이 있어요. 1실은 대통령 담당. 2실은 영부인 담당. 그러니까 그 부속실에 있는 집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문재인이 3명 꼽은 거는 무슨 메시지의 대변인의 무슨 연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은요. 네. 문재인은 이게 네 개가 달라요. 네. 네 개가. 네. 첫째 이거 속하고 겉이 달라. 아, 속하고 겉이. 속은 표리부. 야, 이게 속은 시큼해. 시큼하. 후후. 금막이 뭐 흰 것처럼. 이런 게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한 말과 오늘 말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음 기 들고 와야 돼. 네.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 녹음 기 들고. 문재인 만날 때는. 두 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예.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유체이탈. 영혼과 육체가 달라. 이게 문재인이가 네 가지가 다른데 예. 이 행동은 바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 말은 뭐랬습니까? 예. 나는 이게 퇴무에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말이잖아. 그런데 예. 행동을 보세요. 뭐. 전부 자기 입만 들고 가. 자기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 메신저. 에? 제가 여기 보니까 오종식이 있죠. 와. 요거는 이제 70년생인데. 예, 70년생.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 넣었어요. 예. 고려대 쓰기 조국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어. 조국 저 정경책 남편 조국이 말고. 북한 조국. 조국 통일할 때 조국. 그게 예. 주사파지. 예, 주사파요. 조국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니까. 그걸 조통이라고 했어요. 딱 그러니까 운동권 씨 조통이 조통이. 거기 위원장 예. 출신 예. 운동권 출신인데 예. 이 사람을. 1급으로 될 것 같아. 1급으로. 전직 아. 대통령은 1급 하나, 2급 예. 둘, 3명 둘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종식이가 제가 보기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연설, 아까 선배님 뭐랬습니까? 뭐 메시지. 아니, 여론조사를 했잖아. 여론, 메시지하고 여론조사 담당이었다는 거죠.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여론조작 담당. 여론조작 담당. 예, 예. 여론을 언제 조사했어요? 예, 조작했지. 그러니까. 예, 예. 조작 담당.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성 있잖아. 네. 신혜현. 현. 예. 이분은 이제 82년생인데. 82년생. 82년생인데. 예. 문재인이가. 예. 국회의원 할 때. 어. 비서관으로도기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에 그 보좌진 출신이에요. 대원 예. 외고 나와서. 예. 이분도기 고대 넣었더라고. 아, 고대 나왔구나. 예. 그래. 예. 항상 메시지를 쓰니까. 그 다음에 그 아까 한 분. 예. 예. 연설비서관실에. 예. 전부 이게 자기 예. 이 말은 예. 메신저들만 들고 갔다는 말은. 예. 앞으로 계속 예.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하겠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손석희하고 인터뷰할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마을 데려가고 거의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갖고 그 대중 앞에 나타났잖아요. 네. 뭐 오후 3시면 3시다 그러면 그 밀짚 모자 쓰고 나타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어울려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냥 자기가 산책하다, 등산하다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 뭐 인사하는데 노무현처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대중과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고 그건 안 하겠다 해놓고 이런 메시지 전문가들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얼마 전에 트위터 자기 팔로워 수가 200만을 넘었다 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물안궁인데 자기가 그냥 자뻑을 한 거 아니에요.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퇴임 후에도 정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건데 여기에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이게 문재인과 노무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문재인은 혼밥 혼술을 좋아하고 저기 저 노무현은 떼밥 떼술을 좋아해요. 떼밥 떼술을 좋아하고 문재인은 혼밥 혼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메시지 내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결국 이게 바로 상황 정치인데. 그렇죠, 상황 정치. 그럼 이게 상황 정치를 하려면 예.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상황 정치를 하려면 적정자가 있어야 되니까 후계자. 그게 바로 이게 예. 그 김경수인 거예요. 김경수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어제 민주당 예.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네. 지금 대깨명 있잖아. 이재명. 대깨명. 예. 이재명 뒤 지지하는 사람이 한 30명 뭐 의원들이 있다. 근데 대깨문들 있잖아. 대깨문.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5년 뒤에는 자기들에게 내세울 사람이 있잖아. 예. 이게 두 명 보더만요. 하나는 이게 이광재하고 김경수인데. 예. 이광재는 안 된대. 이광재는 이광재 아니죠, 안 된대. 예, 친노이긴 하지만 친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되려면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따지면 이 수령이 이제 후계자 수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쪽에서 그거 되려면 PK 출신이어야 돼요. 노무현, 문재인, PK 출신의 누구. 그래서 이 정권에도 주목받았던 게 김경수와 조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사면 있죠. 네. 완전히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이게 부처님 욕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석가탄신이래. 네. 이런 데 파렴치범을 풀어줘요.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은요. 예. 네. 어차피 이게 공약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5월 9일 취임하면 5월 10일 날 나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빨리 해주고. 예. 네. 그 사이에 세 명을 끼워 팔잖아. 세 명을. 김경수. 그 다음에 정정심. 이석기. 이석기. 예. 제가 이게 날짜를 한번 딱 조사해 봤어요. 예. 자, 김경수는 만기가 2023년 5월 9일이야. 아, 5월 9일. 2023년. 예. 이 말은 이게 아직 1년 더 남았죠. 예, 1년 더 남았죠. 2년 남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경심이 있죠. 예. 정경심이 이게 만기가 2024년 6월 2일이에요. 6월 1일. 2일. 예. 2024년. 예. 이 말은 이게 2년도 안 살았죠. 예, 2년도 남았네. 반도 안 살았죠. 이런 게 이석기, 정경심, 김경수를 사면시기를 하니까. 예. 그게 이미 예정된 MB 있잖아. 그렇죠. 이걸 이게 후한무치하게 끼워 파는. 아, 이게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줄 때 MB를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갖다 넣으려고. 여기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를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문재인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문재인이 느닷없이 국민청원에 답한다 하면서 MB 사면 반대 청원에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국민 화합을 위해서 MB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도 많다. 이게 깔아둔 게 뭐냐면은 김경수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건데 MB 사면은 뭐 좋은 것이고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는요. 아직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또 자기 편 끼워넣기라고 하는 이 비판 여론 때문에 고민이 컸다 중앙일보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거나 복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문 대통령의 마음은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까지 지금 다 세우고 있는데 5월 3일이 문재인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예. 오전에 있던 거를 검수완박 그거 땅땅땅 두드리려고 오후로 지금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면도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5월 3일 오후
그 국무회의 때 검수 압박도 해치우고 이 김경수 사면도 해치우고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정에 없던 6일부터 그 8일까지 6일부터 8일까지 6, 7, 8 중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해갖고 이 김경수 사면을 하려고 이것도 지금 검토 중이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는 이미 문제는 100% 김경수 사면한다 마음 먹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그 우리 대안이 시대잖아. 예. 이렇게 문재인이가 지맘대로 이게 사면권을 남용해서 예. 어떻게 천인공노할 범죄죠. 그렇죠. 김경수나. 예. 그럼 이게 저는 대안이 있다 봐요. 뭡니까? 제 대안이요. 자, 저때 김경수를 만약에 예. 말도 안 되게 사면한다. 예. 그럼 이게 대신 김정숙이를 보내면 돼. 김경수 대신에 네가 예. 겨둬서 가라 이거야. 예. 왜냐하면 이게 공범이니까. 네가 가라 겨둬서. 아니 공범이 공범을 사면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김경수하고 더루킹하고 네. 김정숙이 문재인은 공범이잖아. 예. 공범이 공범을 사면하는 걸 셀프 사면이라 그래. 아니 근데 셀프 사면. 김경수는 솔직히 억울한 게 김정숙이 경윤성 가자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고 김, 그, 저기, 송, 송인, 뭐죠? 그, 청와대 그, 부속, 비서관. 송인배. 송인배가 드루킹을, 청와대 근무하던 송인배가 드루킹을 김경수한테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송인배는 드루킹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김정숙입니다. 그... 김정숙 때문에 송인배가 청와대 비서관인 송인배가 드루킹을 알게 돼갖고 국회에 있는 김경수에게 토스해줬다. 지금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김경수 사면하면 예. 김정숙이로 대신 띄워라. 아, 바꿔치기 하자. 예. 예. 근데 경인선 태우면 안 되지. 인천 교도소도 가지만 4호선, 지하철 4호선. 예. 사당역에서 가면 군포. 아니야, 인덕원. 예, 인덕원. 거기 그 옆에 의왕. 의왕 있잖아. 예. 그리 보내야지. 4호선. 만남을 제 전철을 잘 안 타 봐서. 아, 맞습니다. 4호선. 예, 네, 맞아요. 예. 이게 의왕. 예. 두 번째 대안이 있잖아. 예. 정경심의를 사면했다. 예. 그러면 이게 2년에서 깎아 주잖아. 그럼 조국을 보낸다. 남은 데 조국 형에다가 그걸 합시다, 이씨. 조국이가 정상대로 받으면 예. 한 5, 6년 놉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정경심이 깎아준 거 2년 있잖아. 요걸 이게 조국이한테 덮어 씌우자. 예. 요게 대안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이석기 있잖아. 예. 와, 이석기를 사면해주면 정치활동 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체제의 적인데. 통진당이 부활하는 거죠. 그럼 이게 대안이. 예. 이석기 사면하면 예.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자. 아, 여적죄. 이게 똑같은 죄예요. 아, 여적죄 맞습니다. 내란, 예. 선동이나 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 예. 이게 여적죄예요. 여적죄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길을 안 내준 사람 있잖아. 그렇죠. 이게 여적죄입니다. 여적죄죠. 여적죄는 우리 형법에 사형에 처한다. 사형밖에 없잖아. 따라서 저는 예. 이번에 문재인이 사면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네, 남용하면 예. 첫째는 김경수 대신에 김정숙. 정숙. 그 다음에 정경심 대신에 조국. 조국. 이석기 대신에 문재인도가 여섯째로 들어가라. 네. 이게 대안이에요. 참 멋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이제 또 따져보죠. 이,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 요 건데, 이제 문재인의 상황 정치.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는 100% 이제 사면해가지고 자기가 상황이 되고 후계자, 적장자가 이제 김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는요, 이 자유민주 진영, 보수 우파는 이거를 잘 즐기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잘 즐기면서 즐기기만 하면 안 되고 또 한편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을 그 대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똥줄이 탔어요. 예. 그 어제 이제 송영길이 개항을 이제 그 내놨잖아요. 예. 거기 보궐선거 나가려고 그래요. 예. 분당 갑은 거의 대장동도 있고 안철수가 나오면 깨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못 나가고 개항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친문은 그거 반대해요. 예. 지금, 지난주에 이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반으로 쫙 갈라졌대요. 이재명이 송영길 지역구에 나오는 거 찬성 반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은 6월에 배지 달고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고 그런데 문재인 쪽은 이제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확한 적수가 될 수 있는 이 친노 친문의 적정자 3대 수령이 될 수 있는
김경수를 이제 사면 복권 시켜갖고 이재명하고 맞짱 뜨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적점 분열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거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관계, 고도의 뭐 책략, 이관계를 쓴 게 아닌데 지들끼리 찢어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즐기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잘 또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서변에서 거기에다 한 멘트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손자병법을 참 좋아해요. 예. 보면 이게 그 가장 좋은 전술은 힘이 약할 때 도망가는 거고. 그렇죠. 36개. 아, 주랭랑. 근데 그 전에 이길 때는요. 간첩을 보내는 게 반관계도 있고. 반관계. 그 다음에 예. 이관계가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계를 이관시키는. 그렇죠. 이런 게 전략 마인드가 예. 상당히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2부의 제 제목이 네. 문재인의 상황 정치잖아. 그렇죠. 요걸 이렇게 결론으로요. 우리는 문재인의 상황 정치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그 문재인의 옥중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이 양산에서 상황 정치하면 안 되지. 네. 자기가 상황하더라도 옥중에서 해야 돼요. 아, 옥중에서. 제가 이게 문전 옥답. 문재인의 앞날은 옥 감옥이 답이다. 문전 옥답 누누 했잖아. 네. 따라서 결국 문재인의 상황 정치는 문재인의 옥중 정치로 네. 저희에게 바꾸도록 그래도 투쟁해야 된다. 문전 옥답을 할 때도 굉장히 세련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거칠게 하면요. 또 문재인에 대한 또 그 이상한 또 동정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오히려 문재인의 뭐 지지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그 감옥에서 계속 또 메시지 낼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저기 양산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 누구라고 그래도 다 그 메시지 전문가들 아닙니까? 오종식, 신혜연. 어? 네. 그러니까 옥중 메시지 내갖고 이제 거의 메시지 정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딱 문재인 면해갖고 메시지 받아갖고 갖고 이게 우리 그 대빵에 뭐 메시지다 해갖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국민적인 동정심은 받지 않게끔 조용하게 세련되게 문전옥답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요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하니까 우리 이 애국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화들이 많이 나셔갖고요. 이제 저 채널A, TV조선 종편 그 시사 프로그램 시청률이 완전히 곤두박질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만큼은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갖고 예, 실현 가능한 또 정확한 그 책략과 전략을 제시를 하는 그런 걸로 가도록 더욱더 치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민원연 있잖아요. 네, 민원연. 옛날에 선거 때 모니터 제일 많이 당했잖아. 네. 근데 이거 민원연의 관계자가 제보 그러더라고. 네. 다른 사람들 그러게 그냥 녹음기 틀면서 자꾸 심사를 한대. 네. 근데 이 서변호사 거는 두 배 느리게 해가지고 느리게. 심사를 한대. 아. 어떻게든 제가 팩트 틀린 걸 잡아내려고. 쪽집게로 집어내려고. 그 종편이나 또 이게 오늘 4시에 YTN까지 이제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쟤를 방송계에 퇴출시키려고. 예, 퇴출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팩트 흐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배 느린 속도로 제 건 모니터한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팩트는 틀리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